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는 것처럼 주로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이긴 하지만 생활을 할 때 굳이 오른손 왼손의 역할을 나눠놓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똥을 닦는다고 알고 있는데 손으로 밥을 먹는 거는 그렇다 쳐도 도대체 왜 왼손으로 똥을 닦는 것일까요? 전체 인구에서 왼손잡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약 5%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면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히진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쓸 때 왼손을 사용하면 꾸짖고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교정을 시키곤 했는데 왜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를 두고 있었죠. 대체적으로 오른손은 긍정적인 의미로 왼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힌두교에서는 소의 똥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인간의 똥이나 오줌은 불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불결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왼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똥을 닦는 것이죠. 휴지를 이용해 왼손으로 닦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도 사람들은 휴지를 이용해 닦으면 불결한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휴지가 아닌 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는 휴지를 이용해 뒤처리를 하다가 요즘에는 비데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결한 손으로 불결한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신성한 오른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오른손은 각 손가락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고 있는데 엄지손은 공간, 검지는 공기, 중지는 불, 약지는 물, 새끼는 땅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하게 식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 나와 연결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인도에서도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사용했던 숟가락이나 포크보다 자신의 오른손이 더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을 이용해 불결한 똥을 닦아내지만 물을 이용해 숟가락이나 포크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간 모순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문화이니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미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